자, 최재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치면서 맞이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건강이 좋거든요, 이게. 수요일은 겹치는 날, 수교 날이에요. 시원 언니도 같이 한번 쳐봐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원래 평상시 하는 거예요. 진짜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샤워하고 제가 항상 이거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림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고 계시네. 3종 림프 세트를 저는 다 하거든요. 어, 여기 말고 또 어디? 여기랑 이제 여기. 하타구니. 그다음에 여기 무릎 뒤. 무릎 뒤. 오금 오금. 많이 움직이시지 않는 분들 계속 앉아 계셔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치면 많이 도움이 돼요. 몇 번 치시는 거죠? 급할 때는 10번씩만 치고 10번씩만. 시간이 되면 이제 30번씩 치죠. 30번. 요거는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 좀 자세가 조금 수하긴 하지만 보라니까 하다보니까. 약간 이렇게 옆모습 이렇게 하면 아, 이런 손은 이렇게 해갖고 에어쿠션! 아, 에어쿠션! 에어쿠션!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죠. 오호! 시원하죠? 오, 시원하네. 네. 오금 오금 오금은 그 뒤에는 예. 아. 항상 소리도 내면서 이제 같이 해요. 아, 팡팡을 이렇게 소리를 내요? 리듬을 하는 거죠.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근데 몇 년이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게 되게 시원하잖아요. 너무 시원하더죠. 그 하나도 치. 당신이 알려줬던 것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아, 잠깐만. 근데 몇 년 됐냐 물어보는데 뭐 시원하다니. 한 종이 더 있어요. 네. 그 여기가 가슴 화 자리예요. 여기.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또 이렇게 자꾸 아 소리를 내요. 마음속에 어떤 분노를 같이 내보내는 거죠. 치는 거야? 하면서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해다 보면은 스스로 되게 시원한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쌓여 있는 자리거든요. 야, 엄지호 씨 오늘 좋은 거 알려주고 하네.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되셨냐고요. 그래서 몇 년 됐어요? 아니 근데 네?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10년 가까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 겨드랑이보다 이쪽 림프가 그 팡팡 소리를 내면서 하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이미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죠. 에어쿠션! 에어쿠션! 엄지연의 아름다움의 비결은 바로 팡팡에 있었다. 그렇죠. 정차 중에 옆을 보니 저랑 똑같이 가슴을 치고 계신 택시기사님이 계세요. 그 최재훈 씨는 겨버지고요. 네. 치기 아버지. 여기는 겸언니가 겸언니. 말씀드린 순간 팡팡 엄지연 선생님께서 실검 1위를 장악하셨습니다. 이거 여기 팡팡 치는 순간 빵빵 치는 순간 이렇게 돼서 보라를 많이 보시나 보네. 보라를 많이 봐요. 1위 기념으로 여기 한 번만 더 이렇게 빵빵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게 건강을 위해서 빵빵 합시다. 1위 기념입니다. 빵빵 엄지원 선생의 건강 습관 사타구니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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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않으셨나요? 아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말씀 좀 네, 해주시고 이제 인사 좀 해주세요. 팡팡 네. 아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